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코인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에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익명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세 편의 영상에 이어 Zcash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캐시는 메리실버트가 최후의 살아남을 코인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하였으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에서 익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7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2018년 2월 1일 비트코인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이 지캐시가 2025년에 6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트위터 내용과 함께 메리실버트는 Zcash Investment Thesis가 Grayscale Invest에서 게재되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죠. 이전에 Zcash 세 번째 영상에서 Grayscale Zcash Investment Thesis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다루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cash 세 번째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제에서도 바로 본 영상의 주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된 프라이버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Zcash 세 번째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의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Store of Value를 타이틀에 기입했다는 것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은 코인을 투자할 때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만약 가치 저장 수단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다면 Zcash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설명할 때 어쩌면 익명성만이 부각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 요약해드리자면 디지털 가치 저장의 다양화라는 란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듯이 물리적이나 혹은 디지털로나 가치 저장으로서 자산을 투자하는 데 필수적인 몇 가지 핵심 속성들이 있는데 금, 은, 백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Zcash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믿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의 지속과 성공으로 가는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는 현재 금이나 은, 그리고 백금을 비롯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Zcash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보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종목은 위의 세 종목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Zcash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Zcash는 2017년도에 함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과 가치 저장 수단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네 번째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카테고리들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네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져야 할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희소성, 가분성, 휴대성, 균일성 혹은 대체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인지 가능성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특성상 불변성에 집중해 보았지만 Zcash에서는 균일성 혹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Zcash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져야 할 속성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소성입니다. Zcash는 비트코인과 같이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서 유통되는 Zcash의 전체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죠. 두 번째, 가분성입니다. 디지털 커런시는 세상에서 가장 가분성이 뛰어난 결제 형태로 Zcash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자토시는 0.0000001개의 단일 토큰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표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가분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세밀한 교환이나 거래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임을 의미하죠. 세 번째, 휴대성입니다. Zcash는 거의 즉각적으로 국경을 넘어 보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Zcash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들이 기존의 금이나 Fiat Money보다는 휴대성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균일성 혹은 대체 가능성입니다. 하나의 Zcash 단위는 다른 단위와 동일한 사이즈 및 가치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Private Address와 Private Transaction의 도입은 균일성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Address와 Private Transaction의 도입이 어떻게 균일성을 최적화한다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균일성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조금 취약하다라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트코인도 하나를 다른 것과 동일한 양으로 교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비트코인 하나는 다른 비트코인과 동일한 양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도 다른 금괴들을 녹여서 섞어버려도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블록체인의 특성상 내가 받고자 하는 비트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비트코인이 만약 불법 거래에 사용되었거나 다른 현금과 같이 범죄 수단으로 오용이 되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용된 돈을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 혹은 상점 등이 받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 오용되지 않은 비트코인과 가치 평가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일성으로서 결함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실 익명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익명성을 가지게 된다면 균일성 혹은 대체 가능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Zcash의 익명성 기술은 곧 균일성을 최적화한다고 다루어졌었던 것입니다. 2020년 12월 4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사업개발 총괄 댄 헬드의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성 혹은 대체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한 자신이 다른 자산과 동등하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부재가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라며 비트코인의 원장이 모두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들과 블랙리스트 코인 등 비익명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으며 특정 비트코인이 오용 등으로 부패된다면 이는 곧 상호 교환성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라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 프라이버시의 기준은 피아트 캐시라면서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달러나 유로, 엔화들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대한 가치를 예치하거나 규모가 큰 상품을 살 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플러스 돈을 취득하는 데 있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범죄에 기록된 일련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도 있어 그렇게 균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주 잊는다고 하죠. 추가로 기업에서는 우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나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비즈니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균일화된 피아트 캐시조차도 균일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레벨에서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하고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며 어느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프라이빗하고 프라이빗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채택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조건이 되는 익명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것과 익명성은 균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도 균일성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과 균일성을 완전히 떼놓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견고한 프라이버시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곧 Zcash의 견고한 익명성 기술은 그 수요에 맞춰 부각될 뿐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에서 요구되는 균일성에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다섯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으로서 Zcash는 블록체인 상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선택적인 공개로 검증할 수 있는 고유의 암호화 토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지 가능성인데요. Zcash는 매일 수천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도 부상하고 있으며 인지된 유틸리티와 함께 트랜잭션 토큰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디지털 통화의 기초가 되는 프로토콜 또한 토큰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속성들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탈중앙화와 불변성, 그리고 적응성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네 번째 영상에서 다뤄드렸으니 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인 불변성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성의 경우 Zcash의 설계는 사기나 검열, 중앙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허가가 필요 없는 금융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불변성의 원리를 차용하여 부서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의 불변성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는 Zcash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Zcash 모두 가치자산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이며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Zcash는 프라이빗한 자산의 저장과 거래를 위한 우세한 디지털 커런시가 될 수 있으며 한편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배적인 peer-to-peer 디지털 커런시일 수 있지만 전 세계의 주류 채택과 규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인데요. Dan Held의 리포트와 Grayscale의 thesis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프라이버시에서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Zcash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